안녕하세요. 저는 우클렐레 가르치는 바리스타로 활동 중인 양정우라고 합니다. 우클렐레를 아주 오래 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건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Love Me Tender라는 팝송을 가지고 간단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Love Me Tender라는 곡을 원래 코드는 아주 쉽진 않고 코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멜로디는 솔직히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멜로디와 코드를 엮어서 아주 기초적인 핑거 스타일로 엮어내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곡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네,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코드를 한번 써머리를 해볼게요. 맨 먼저 모두들 아시는 G 코드 나오고, 그 다음에 A7 나옵니다. 검지를 이렇게 2번 줄, 아니 3번 줄 1번 프렛에 A7. 그 다음에 D7 나옵니다. 저는 중지를 4번 줄 2번 프렛에, 약지를 2번 줄 2번 프렛에 놓고 치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D7이고, 그다음 다시 G로 돌아오죠. 한번더 반복이 됩니다. G, A7, D7, G. 그 다음부터 이제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G, 그 다음에 B7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코드만 치실 때는 B7을 두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랑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 곡에서는 그러니까 코드만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는 두 코드 중에 두 방법 중에 어떤 거를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다음 코드인 E마이너로 넘어가기가 좀 쉽고요. 바로 모양은 같은데 위치만 이동하면 되는 B7과 E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동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따가 핑거 스타일로 좀 바꿀 때는 이렇게 검지로 전체 네 줄을 전체 다 잡으면 바레 코드 를 잡고 이렇게 약지 하나를 3번 줄 3번 프렛에 더 얹어서 이렇게 치는 B프렛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G, B7, E마이너, 그럼 다시 G7. 한 노래 안에 G와 G7이 다 나오죠. 그래서 코드 난이도는 좀 있는 곡입니다. 자, 그다음엔 C 메이저 7이 나오고요. C 메이저 7. C 코드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C 코드는 이렇게 잡고, C 메이저 7은 이렇게 잡고, E번 프렛이죠. 그다음에 C7은 이렇게 잡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C 메이저 7, C7. 이런 차이가 있죠? 자, C 메이저 7이 나온 다음에는 그다음에 C 마이너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약지 3번 손가락으로 프렛 3개를 3프렛을 1번, 2번, 3번 줄 모두를 눌러서 치는 바레 코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G. 그다음에 또 어려운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D-6라는 코드가 하나 나와요. 검지를 2번 줄에 1번 프렛에 놓고 중지를 4번 줄 2번 프렛, 약지를 3번 줄에 2번 프렛,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1번 줄에 2번 프렛에 놓으면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솔직히 G7에서 요한 음이 더해진 그런 코드예요. 네. 아주 예쁜 텐션이, 예쁘다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텐션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D 마이너 6이고요. 그 다음에 E7. 요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했다가 중지를 떼고 검지손가락이 4번 줄로 올라가면 E7이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6에서 중지를 떼고 검지가 4번 줄로 올라가면 E7이 완성이 됩니다. 이두 코드를 이렇게 나란히 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A7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D7이 나오고 G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코드들 쭉 한번 쳐보겠습니다. G, A7, D7, G, G, A7, D7, G, G, 그다음에 B7 혹은 B7 E마이너 G7 C메이저 7 C마이너 G D마이너 6 E7 A7 D7 G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코드 서머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멜로디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멜로디는 솔직히 굉장히 쉬워요. 자, 악보에는 물론, 좀 딱딱하게 4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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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음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할 때는 조금씩 분위기를, 싱코페이션이라고 하죠. 땡겨치는 걸좀 해주면 괜찮습니다. 네, 솔직히 그냥 타브를 따라가서 멜로디를 치는 거는 굉장히 쉬운 편이죠, 이 노래는.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해볼 작업이 바로 코드와 멜로디를 엮어서 핑거 스타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 G 코드와 함께 이런 멜로디가 나오죠. 자, 보시면은 가만 보면 G 코드가 거의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 G 코드에 나오는 구성음들이 멜로디에 거의 다 나오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G 코드를 먼저 잡고 멜로디와 코드를 함께 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멜로디가 속해 있는 그런 그 줄, 멜로디가 속해 있는 줄, 예를 들어서 지금 쳐드는 요 음인데요. 이레 음인데,
레를 맨 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쳐주면 멜로디도 강조되고 코드도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맨 처음에 마디에 어떤 마디든 맨 처음은 코드와 멜로디를 함께 쳐주고 나머지는 멜로디를 채운다라는 거,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1번 줄을 완전히 무시하고 처음에 이 멜로디를 강조하기 위해서 4번 줄과 3번 줄을 동시에 쳤죠. 그 다음에 중지가 개입해서 중지가 파샵을 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검지가 전체를 다 눌러서 이렇게 아예 그냥 이 약지를 뗐다 붙였다 하면 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하여간에 연주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너무너무 쉽죠? 멜로디가 000. 그러니까 1번 줄 0, 2번 줄 0, 1번 줄 0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A7 코드를 잡고 첫 번째 음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음은 코드로 쳐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은 그냥 멜로디로 쳐주고 첫 마디, 두 번째 마디 이어가 볼게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좀 긴장이 돼서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자, 핵심은 첫 번째 음을 코드와 멜로디를 함께 치는데 멜로디가 속해 있는 줄까지만 치라는 거. 멜로디가 1번 줄에 있으면 1번 줄까지 쳐주고, 멜로디가 2번 줄에 있으면 2번 줄까지만 쳐주는 겁니다. 3번 줄에 있으면 3번 줄까지만 쳐주고요. 그래야 멜로디가 돋보이거든요. 그 위에 음을, 멜로디 위에 음을 쳐버리면은 멜로디가 좀 죽는 경향이 생겨요. 자, 세 번째 마디로 넘어가 볼게요. D7을 잡은 상태에서, D7을 잡은 상태에서 이 멜로디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잘 보세요. D7을 이렇게 중지 약지를 통해서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하나 더 3번 프렛에, 2번 줄 3번 프렛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코드로 따지면 D7 sus4라는 코드예요. 근데 코드는 D7으로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다시 해결이라고 하는데, 서스폰은 잠시 멜로디로만 들어가고 다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새끼손가락을 치고 바로 다음은 멜로디로 빠지죠. 그 다음에 약지를 잠시 떼서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약지 떼고 그 다음에 G 코드로 마지막 마디. 근데 뭔가 이상하셨죠? 1번 줄까지 치니까 멜로디가 또안 살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멜로디가 2번 줄에 있으면 2번 줄까지만 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 마디, 4번 마디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1번 줄은 그냥 무시해 주는 거죠. 2번 줄까지만 쳤습니다. 첫 줄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쳐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줄도 아예 똑같이 갑니다. 두 번째 줄도 첫 번째 줄과 완전 똑같은데 느낌만 조금 다르다는 느낌 정도로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눈을 감는다던가 좀더 필이 젖어 있다는 느낌으로 아까보다는 강도가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동일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부터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실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코드만 많다 뿐이지, 멜로디가 하고 같은 음이 반복이 됩니다. 코드만 계속 바뀔 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 보세요. G. 코드 한 번, 멜로디 한 번. 그다음 B7을 바레로. 그죠? 다시 한번. 됐죠? 코드 한 번, 멜로디 한 번, 코드 한 번, 멜로디 한 번. G, 멜로디, B7, 멜로디. 이렇게. 그 다음에 E마이너를. 그 다음 G7. 이렇게 치면 되겠죠? 코드, 멜로디, 코드, 멜로디, 코드, 멜로디, 코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C 메이저 7은 바로 검지 중지를 빼면 바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C 메이저 7을 그 약지로 잡아서 원래는 중지로 치는 게 2번 프렛이니까 중지로 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G7에서 바로 C 메이저 7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C 메이저 7하고 다음 멜로디 그 다음에 C 마이너를 잡는데 C 마이너를 잡고 2번 줄까지만 그죠? 2번 줄에 멜로디 3 프렛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이게 실은 더 정확하긴 하죠. 네, 자, 버릇처럼 이 바레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C 마이너에서 아예 1번 줄을 잡지 않고 이렇게 두 개만 잡아서 처리할 것이냐, 연습이 되는 대로는 대로 한다면 되도록이면 소리가 끊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쳐주는 게 가장 좋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각 줄의 마지막 마디에는 멜로디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 그점 2분 음표로 세 박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해지니까 하나만 치고 말면 심심해지니까 두 박씩 하나 둘셋넷 근데 요 마디는 다른 마디는 2번 줄에서 멜로디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 요 마디는 1번 줄에서 멜로디 끝나니까 1번 줄까지 한번 그다음에 다 2번 줄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네 번째 마지막 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D-6가 나오죠. D-6가 나오는데 멜로디는 요거니까 코드 구성음 그대로예요. 네, 코드 구성음 그대로 이렇게 코드 한 번, 멜로디 한 번, 그 다음에 E7으로 바꾸는데 E7으로 그냥 바꿔봤자 멜로디가 바로 3번 프렛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D-6 하고 멜로디 잡고 그다음 E7으로 바꿔서 새끼손가락만 2번 프렛이 아니라 3번 프렛을 잡고 바로 다시 3번 프렛에서 2번 프렛으로 내려서 이렇게 멜로디를 연주해 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다시 A7으로 돌아오니까요. 아까 첫 번째 줄이랑 같죠? 그 다음에 또 D7 마무리. 그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천천히 글리산드로 끝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편집 끊었다가 핑거스타일 연주를 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ove Me Tender'라는 곡을 그냥 멜로디 타브만 있는 악보에서 핑거 스타일로 뽑아내는 방법을 좀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멜로디가 좀 단순하고 코드 구성음 중에 멜로디가 들어가는 게 많은 곡의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핑거 스타일로 바꿔보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제공될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핑거 스타일 연주들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내서 한 것이 여러분들께 자그마나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우쿨렐레 가르치는 바리스타 양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